안녕하세요. 수놀이입니다. 옥수수 자수 튜토리얼 영상이에요. 더운 날씨에 옥수수가 생각나서 자수로 준비해보았어요. 와펜으로 만들 거라서 펠트에 수놓을 거예요. 펠트에 도안이 살짝 보여서 기와펜으로 바로 그려줄게요. 두 가지 버전으로 수놓을 거라서 두 개 그릴게요. 평평한 버전 옥수수 자수입니다. 옥수수 알갱이 부분은 체인 스티치로 수놓아주세요. 위치 잡기 편하게 가운데에 먼저 한 줄 수놓아주세요. 양 옆에 한 줄씩 체인 스티치 해주세요. 도안 크기만큼 한 줄씩 더해주세요. 기와펜은 없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 다시 그려주세요. 새틴 스티치로 면을 채워주세요. 옥수수 잎은 스플릿 스티치로 채웁니다.
반대편 입도 동일하게 채워주세요. 옥수수 수염은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만들어주세요. 입체적인 옥수수를 수놓아 볼게요. 먼저 새틴 스티치로 면을 채워주세요. 옥수수 잎은 위쪽은 우붕피꽃, 아래쪽은 위빙 스티치로 만들 거예요. 먼저 우붕피꽃 스티치 해주세요.
도안선이 없어진다면 중간중간 다시 그려주세요. 위빙 스티치 기둥선을 그려주세요. 위빙 스티치로 만들어주세요. 반대편 입도 동일하게 만들어주세요. 입체 스티치라서 이렇게 움직여요. 수놓기 편하도록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영상처럼 옥수수 알갱이 부분을 그려주세요. 가운데 줄부터 불리온 스티치로 옥수수 알갱이를 만들어주세요. 양 옆에도 줄 따라서 불리온 스티치 해주세요.
테이프는 제거해 주세요. 움직이는 게 싫다면 한 땀씩 고정해 주세요. 옥수수 수염은 링 스티치로 만들어 주세요. 가위로 다듬어 주세요. 옥수수를 두 가지 버전으로 수놓아 보았어요. 귀여운 옥수수를 와펜으로 완성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더운 여름 옥수수 먹으며 옥수수 자수하며 즐겨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